며칠 전에 그 목양실에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난번 독일 포럼에 참석했다가 만난 분인데, 파리에 가면 파리 3.1교회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먼저 그분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알았습니다. 그분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아주 훤하게 생긴 분이에요. 머리숱도 많이 없고 인상이 참 좋으세요. 아주 푸짐하게 생긴 분인데 희한하게 교회 이름이 삼일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신학을 해서 그쪽에 가 목회를 하시는가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먼저 저한테 묻더라고요. 삼일교회는 왜 이름을 삼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엔 삼일절날 시작한 교회라서 삼일교회라고 부른 줄 알았는데 삼일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서 교회 이름이 삼일교회가 되었다 얘기를 하니까 손뼉을 탁 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도 그렇대요. 자기네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학적 개념을 인용해서 삼위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의미도 갖고 또 이렇게 먼 이방 땅에서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가 작긴 하지만 한뭐 100여 명 그것도 다 유학생들이에요. 작긴 하지만 체급이 비교가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마치 그 우리 삼일교회의 지교회처럼 자기네들을 좀 여겨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지교회냐고. 지금 교회 건강하게 젊은이들, 유학 간 학생들 잘 지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여름에 짬을 내서 잠깐 나왔는데 꼭 뵙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뜻밖의 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네요. 뭐꼭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번 오라는 거죠. 제가 파리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니까 파리를 안 보고 무슨 설교를 하시냐고. 그래서 나는 갈 짬도 없고 유럽은 지난번에 처음 가봤다고. 실제 독일에 유럽이라고는 처음 가봤습니다. 맨날 선교지만 돌아다녔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선교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파리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개봉이 오늘 됐을 겁니다, 그 영화가. 근데 미리 그렇게 또 틀어줘요, 그 비행기 안에서. 해서 이제 그 파리로 가는 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나오는 그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작년에 만든 영화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올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코폴로라는 감독이 코폴 윤지 모르겠어요. 감독 이름이 아주 생소한 감독인데 이분이 나이가 36년생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몇살때 영화를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80살. 만 80살에 그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 영화가 앤이라는 미국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남편과 남편은 이제 영화 제작자예요. 성공한 영화 제작자입니다. 그러니 참 평생을 바쁘게 살았겠죠? 칸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남편을 따라서. 칸은 아시는 대로 프랑스 남부 휴양지죠? 그리고는 이제 부다페스트라는 헝가리 수도로 이 부부가 친구 하나와 함께, 이 친구는 프랑스 친구예요. 이 남자의 친구인데, 이제 비행장에서 거기서 보내준, 부다페스트에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부다페스트로 가야 돼요. 이제 이 친구는 배웅하고 자기는 파리로 가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 귀가 아파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기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있다가 그 남자가 파리로 가는 자기 친구에게 어차피 자기도 부다페스트에서 파리로 이제 여행 삼아 갈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부다페스트 가는 길을 포기하고 바로 먼저 프랑스 파리로 가 있으면 부다페스트에서 일을 보고 나도 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이 조금 틀어졌지만 일정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로까지는 어떻게 가느냐? 마침 자기 친구가 파리로 가는 길이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동석해서 가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친구니까 그렇게 믿거니 하고 이제 같이 파리로 동행을 했죠. 칸에서 파리까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구글을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한 1000km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거리로 한 9시간 넘게 가야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있는 꽤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도 뭐 맘 먹고 운전하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뭐 7시간에도 가요. 목포도 3시간에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 이제 자기 친구하고 아내를 맡기고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행이 된 겁니다. 파리까지. 근데 이 프랑스 남자가 제가 프랑스어도 모르고 그 음성을 듣진 못했어요. 이게 전부 한국말로 더빙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느끼한 한국 사람 하나가 더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칸에서 이제 프랑스까지 가는 길인데 이 프랑스 남자가 자꾸 미적거리는 거예요. 일정을. 유혹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영화 보고 내린 결론이 이 프랑스 남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여행길이 하루면 맘 먹고 종일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중간에 결국은 늦장 부리는 바람에 1박을 하게 됩니다. 뭐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점점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빠져드는 장면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방어하다가 평생 바쁜 남편에 매여서 그런 참 한가롭고 여유로운 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설치 배경이 뭐냐 하면 강변을 낀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맛집, 레스토랑, 그리고 기맥힌 음악, 그리고 초콜릿, 막 여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과정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여자도 그 여행길에서 안 빠져들 여자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유혹이에요. 소위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속아서는 안 돼요. 뭐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 파리 남자들을 이놈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뭐 그렇게 아주 무식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볼 텐데 오늘 참 많이 봤던 익숙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뭐 이렇게 쉽질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시험이 이제 굶주림에서 부닥친 시험이에요. 요즘 여성분들 그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죠? 왜 합니까? 제가 보니까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살 빼느라고 제일 건강을 해치고 위험한 방법이 안 먹고 살을 빼는 방법이 제일 안 좋다 그래요, 건강에도. 근데 어떤 여성분은 그런다 그러죠. 나는 샐러드만 먹었는데 이렇게 찐다고. 소도 채소만 먹습니다. 소도. 잊지 마세요. 샐러드도 몇 접시씩 갖다 먹으면 그게 살이 돼요. 여러분들 금식 어떻게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일주일까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까지. 그것도 20대 때 또 그냥 굶기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는데 일주일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일주일 하니까 우선 신체적으로 허기 가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하면은 버틸만 할 텐데 활동을 하면서 하려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절에는 많은 신학적 장치가 이미 걸쳐져 있어서 좀 자세히 풀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피차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앞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세례를 받죠.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 있다가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항목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사실은 구름도 물입니다. 그렇죠? 물이에요. 정확하게.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례는 무슨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까? 홍해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세례를 받고 홍해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의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일치합니다. 우리 3장 말미에 보면 21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자, 여기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 받자마자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그 무시무시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토리를 제가 사실은 설교를 안 하고 생략을 하고 지나갔어요. 오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과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족보는 왜 등장하는 겁니까? 우선 족보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시라?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족보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뭘로 했는가를 잘 볼까요?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누구에게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끝났어요. 족보가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족보를 누굴 위해 설명을 시작한 족보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설명을 시작한 족보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세례는 뭘 증명하기 위한 이야기 설치입니까?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 세례받을 때 2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누가 하신 음성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음성이에요. 자, 여기를 보십시다. 그러면 3장 마지막에 두 스토리는 두 개가 다 전부 예수님의 무엇을 전제를 시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족보 얘기 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었던 것처럼 광야로 나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실상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다 하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겼다라는 시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신학자들도 헷갈려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 시험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이겼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조금 다른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의도를 잘 이해할 때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중간쯤 설명하다가 결론 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다 마치지는 못해요. 첫 번째 시험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예수님은 며칠 동안 광야에 계셨죠? 40일입니다. 우선 40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테스트를 거친 겁니다. 근데 결국 광야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예요. 그 실패를 예수님은 완성해내시고 승리해내시는 겁니다. 또 40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몇 개만 간추려봤는데 우리 신명기 26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26장.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이 신자는 귀신 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라고 그랬죠? 재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신.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뜻입니다. 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실패한 백성이요. 두 번째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라는 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열왕기서를 보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명기 사관이라는 말은 무슨 아주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신명기라는 책의 렌즈로 바라보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신명기는 결국 율법이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밖에 걸러지질 않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쉽죠?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원래 사람을 몇 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40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감해서 사실은 40대인데 몇 대까지만 때리죠? 39대를 때립니다. 죽지 말라고. 바울이 그것을 몇 차례 복음을 전하다가 린치를 당하죠. 뿐만 아니에요. 산모도 며칠 동안 부정하도록 기간을 정했는가 하면 40일 동안 부정하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며칠 동안 비가 퍼붓습니까? 40일 동안 퍼붓습니다.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군요. 지금도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모세는 40주야를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습니다. 산에서. 또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합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수예요. 가장 대표적인 수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부 그 목회자들 가운데 제 친구 하나도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학생 때 개척을 했어요. 총신대 시절에 개척을 해가지고 저 도봉동 끝자락에다가 대학 때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사생결단 삼아 금식에 들어간 겁니다. 금식에. 결국은
그 금식의 기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30대 때 소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일찍 받았죠. 또 제가 참 아버님처럼 존경했던 목사님 한 분도 금식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금식하시다가 20몇일 만인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식이라는 건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일주일씩 넘어가면 목숨 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어떤 정말 개인사라든지 공동체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험하게 금식은 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자기 신체적인 건강의 상태를 봐가면서, 어떤 분은 당이 있는데 막 금식을 해요. 그래서 당 쇼크 와가지고 또 경을 치른 분도 제가 보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이 그 이성적 밸런스가 종교와 맞물리면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 제일 싫어합니다. 예. 거꾸로 얘기해야죠. 상식이 기적이 돼야지 왜 기적이 상식이 됩니까? 씨를 뿌리고 비가 와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거두는 열매가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기적이지. 어떻게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것처럼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진 구호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호도하고 막 몰아붙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돌의 시험과 떡의 시험과 천하 만국을, 아니, 돌하고 떡이 같죠. 다시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과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시험과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제일 앞에 떡으로의 시험은 똑같이 1번에 등장을 하는데 2번, 3번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럴 버기라는 분이 쓴 누가복음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 속에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학자인데 조금 그 진보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분인데 이 루스라는 분이 이 마태 기자의 기록과 누가 기자의 기록의 순서가 틀린 이유는 이것이 사건별, 시간별 순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1번 시험 마친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부딪힌 시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데럴버기라는 책에서 루스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순서가 틀린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내면적인 갈등과 심리적인 혼란을 겪은 것을 이렇게 각각 순서를 다르게 묘사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별 순서가 아니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해석이기 때문에 뭐 썩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런 해석 정도도 있다라고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사탄 편은 아니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연습을 좀 갖도록 하십시다. 먼저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시험을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40주야를 줄인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허기가 졌을까요? 허기가 지지 않았을까요? 안았다. 허기 지지 않았다. 허기가 졌다. 예, 대부분 허기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 이거는 오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열쇠가 됩니다. 대부분 이 대목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를 갖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시험은 좀 불공정하지 않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상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질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질 않아요? 갖고 있죠? 있어요. 요즘 왜 위에 이런 발음이 나올까? 갖고 있죠? 여러분, 여섯 번째 설교 한번 해보세요. 입이 붙습니다, 입이. 예. 짬짬이 또 상담도 해야죠. 또 보고도 받아야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예수님은 허기진 상태에서 특별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 아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세례 사건과 족보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허기가 졌어요. 그리고 허기가 진 정도가 아니고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갈등을 안 했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 얘기합시다. 갈등을 안 했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지. 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이 시험이 예수님에게는 왜 시험이었다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었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주 촌철살인의 지적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마귀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죄에 대한 시험이 아닌가 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예수님을 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시험을 했을까요? 마귀는 제일 지금 두려운 게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거 봐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과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각의 시각에서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두려운 게 이 내 손아귀에 지금 잘 놀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으로 오셔서 뭘 위해 오신 겁니까?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온전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마귀는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딴지를 건 것은 예수님을 죄에 넘어뜨리기 위함보다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신적인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야, 마귀 너 이걸 시험이라고 하냐? 내가 누군데 이까짓 거 내가 못할 줄 알고 짠하고 떡광주리를 갖다가 전부 떡을 만들어 놨다면 뭐는 실패하는 거죠? 구속의 죽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 나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가요. 그는 진실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마귀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해요? 물론 거기서 증언하는 마귀의 증언은 전도라는 개념과는 좀 본질적으로 틀리죠. 왜 그 얘기를 떠들고 마귀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라고
떠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그래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시험의 중요한 전제를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2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 저를 보실까요? 자, 네가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말이 1.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한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마귀도 알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신적인 자리에 계셔야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지금 그 구속과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테니까 뭐 이해 안 돼도 그냥 끄덕거리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의 전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겪은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뭐는 다르고 뭐는 같죠? 이게 사실 오늘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론입니다. 자, 우선 다른 건 뭘까요? 다른 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죄에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뭐죠? 그를 인간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맞죠? 떡이 되게 하라. 돌들을 명해서. 그래서 그걸 만약에 예수님이 덜커덕 떡을 만들어버리면 마귀는 만면에 미소를 짓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무너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허접하게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험의 본질은 다르지만 이 시험의 패턴은 우리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패턴이 뭘죠? 뭐죠? 즉,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약함 속에서 그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광야의 실패를 멋지게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지금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자로 고발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전부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대속을 해버리면 마귀는 세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4절에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셔야 돼요.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건 누구의 비참한 상태입니까? 죄에 빠진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요 안 도와요? 능히 도와요. 자, 이 결론은 조금 나중에 두고 히브리서 4장을 열어주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아유, 말을 이렇게 꼬아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욕구로부터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그가 그런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 차원에서 이겼다면 구속과 대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수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가 유독 강조해서 쓴 중요한 키워드가 1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아,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 그 전체의 키워드는 거의가 어디에 감춰져 있다 그랬죠? 첫 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근데 첫 절 중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띄죠. 뭡니까?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은 철저하게 누구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성령님에 이끌렸고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통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이 시험에 예수님이 응하십니다. 온전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약점을 가진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에게 흐릿하나마 신앙생활에 열쇠가 열려요. 뭡니까? 우리도 그 수많은 시험을 우리의 의지와 인내와 인고로 물릴 수 있다고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시험을 예수님과 똑같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그 충만이라는 개념이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충만이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 충만이 앞에 어떤 문장과 맞물려 있죠? 술 취하지 말라. 그 취한다는 동사와 충만이라는 개념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술 먹으면 술에 뭐 하죠? 취해요. 왜 술에 취합니까? 중추신경이 알코올에 마비가 되고 제압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개가 됩니다. 갑자기 개가 돼요. 이상해져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취한다는 동사가 바로 뒤에 붙은 문장 가운데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내 인생을 두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은사주의 쪽에 많이 휩쓸려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무서워져. 막 눈이 막 시퍼레지고 목소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되고 좀 이상해져요. 그런 건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아멘 소리도 막 이렇게 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소리도 이렇게 청중에 붙여서 아멘 해야 되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아홉 가지 항목이 나오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전부 인격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거기에 붙은 열매라는 단어가 전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그런 아홉 가지의 덕목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연약한 인간으로서 누구에게 의탁을 한 겁니까? 그렇죠. 성령께 의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과 4장에 예수님의 경우에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한된 자기 절제를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은 똑같이 성령에 의해서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우리에게도 여실하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수없이 부딪히는 시험을 성령의 이끌림으로 넉넉히 물리쳐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